영상 시작 전에 드리는 말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자막이 빠르다고 하시는 극소수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말이 굉장히 빠른 것을 제가 억지로 느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역으로 여러 부분을 합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음성을 느리게 늘리면 목소리가 정말 기괴하게 바뀌어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합쳐서 번역하겠지만 자막이 빠른 점은 양해 부탁합니다. 방송을 보면 시사에 그런 중국 방으로 한 중국 여성이 정말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결혼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여자들에게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죠. 其实现在已经到了一个女生拿不到时代了我发现到现在二十七八岁的女生其实她们的婚姻真的很焦虑以前总是想找个优秀的男人结婚将就但是现在发现优秀的男人从来不追女生真的身边还有一大批年轻漂亮的妹子上赶着赴自己再怎么努力好像也没上用了所以现在年纪大的女生也希望自己的行情想找个正常的男人安稳的结婚过一辈子结果发现现在正常的男人不追女生了更愿意娶自己所以这些女生就发现了优秀的男人他们把握不住正常的男性也不愿意当舔狗 그도 그렇고시 한국에서도 결혼업체가 운영될 수 있는 건 자본력이 더 강한 남자들의 연애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결혼업체들도 조건이 좋은 남자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25살 이상 최대한으로 봐줘도 27살 이상의 여자를 남은 여자로 보는 중국의 사회적 시선 때문에 대학을 나온 여성을 기준으로 졸업 후에 바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은 여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조건 좋은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는 어리고 예쁘고 가치관이 올바른 여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업체들은 남자들이 원하는 여성 회원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为什么不建议追大龄剩女呢？第一点，这个年龄还没有结婚的话，不是因为她没有谈过；第二点，她们的精力太丰富了，变得成熟理性了。但是呢，爱情很多时候就是一时的冲动，很感性的。她们的理性分析呢，反而隔绝了很多适合的人。第三点，大龄剩女啊，往往很看重付出，顶配条件却成了女生眼里的普通标准。 今天呢，我们这来了一个小姐姐，是97年的，身高1米65，大专学历，长相有个7分，是文员工作，月薪大概在4500左右。小姐说啊，她只想呢在苏州找一个普通男生，身高呢要在1米75以上，年薪30万以上，苏州要有独立的婚房，父母呢也都要有养老金。当然啊，不能接受单亲家庭。那这个女生呢，我们这边是给回绝了的。她想找的男生，确实我们资源库里有很多，镇上很明显她是过来许愿的。 而且能够满足这些条件男生，明明都是优质男。从今天开始呢，我们就不再接受88年以前的女生。88年以前未婚的女生呢？88年以前的女生的这个要求呢，是和90后女生的择偶要求是差不多的。但是我们这边的男生呢，苏州有房有车，条件也不错，从来就没有人跟我说过要找35岁以上的女生。 문제는 결혼업체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중국의 남은 여자들은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소개팅에 나갔다가 크게 차이고 집에 와서 울고 있습니다. 我再也不相信了。我跟前任同居过2年，这事被我老公知道了。他跟我算了半年，有一回给我整烦了，我就说了他2句。我说第一，我不会因为这事跟你吵，前任影响不了咱俩的感情。你有你的前任，我有我的前任。我选择跟你在一起，你要是这么矫情，也不配做我爷们儿。你要是揪着这事不放，那咱俩也过不长，还不如现在就分开。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이제 여성의 90%는 남성에게 집, 자동차, 수천만 달러의 지참금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타고난 10%, 중산층 여성, 아니면 1%의 자연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당신이 화장하지 않는다면 거리에 서 있는 90%의 행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의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으며 자신이 남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시간이 흐르면 경제적 힘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남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성의 젊음과 품격이다. 돈, 자동차, 집, 좋은 가족이 있어야 하고 키도 크고 잘생겨야 하고 만난 후에는 그 남자의 성격, 감성지능, 대화가 가능한지 꼭 봐야 한다고 한다. 그런 남자는 TV 속드라마에서나 찾아보세요. 남자들은 보통 30대가 되기 전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누가 30대 여자를 찾겠습니까? 결혼시장에서 여자의 장점은 나이, 남자의 장점은 재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간단한 말입니다. 나이 많고 조건이 좋은 여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30대 여자도 예쁘고 몸매도 좋을 수도 있어서 20대 여자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20대 여자에게 비하면 바라는 게 더 많다는 거다. 조건이 좋은 남자를 찾을 수 있는 젊은 여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주변에 있는 젊은 여자들의 남자친구를 보세요. 그들의 조건이 얼마나 좋은가요? 사실상 조건이 뛰어난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여전히 우수한 남성이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80%의 여성이 20%의 우수한 남성을 바라보고 있고 그 중에 겨우 20%의 여성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는 여자가 더 많이 남습니다. 중국에는 문학 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소설을 보면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화 속 왕자를 찾고 있는 여성들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한 부유한 남성은 이런 여성에 대한 현실을 공개하고자 실험 카메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결혼 업체에 본인의 프로필을 가짜로 등록하고 소개팅을 나간 것인데요. 结婚以后呢，因为我比较喜欢理财方面的，所以我希望每个月定时的把工资都少交到我的户口会打理好家里的一切。就是一直我钱都要给你的，所有钱家里钱你不出去工作吗？ 이렇듯 현재 중국의 결혼 문화는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국 여자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결혼 업체들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남은 여자들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